이제 화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자, 원격 진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원격 진료 더 발전할까? 저는 믿어도 좋습니까? 원격 진료 안 믿, 못 믿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발전할까 보다 믿으실 수 있습니까? 라는데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예, 일단. 나오고 있어요. 예, 법적으로 금지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격 진료 네. 못하도록. 근데 이미 시행은 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의료법상으로는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를 측정해서 의사한테 전달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진료는 대면. 의사에게. 무조건 의사한테 가서 해요. 그게 원칙이다. 청진기 대고 해야 돼. 예. 직접 있죠. 그래서 직접 듣고 이렇게 이거 그거 있잖아요. 처방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두 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의료 민영화가 시작되는 거다. 공공 서비스 분야인 의료를 민영화로 돌리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게 걱정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대형 병원만 더 커지는 일이다. 소형 병원들, 뭐 시골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형 병원들은 할 일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를 걱정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에 있는데 섬에 이제 진료를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병원은 망한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그런 대형 병원들만 네.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저는 좀 법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중에 가장 지금 민감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정보. 네. 이걸 속속들이 알아버리면 개인에 대한 모든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정보. 이거는 남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료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데 이거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개인보호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것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원만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스스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못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다른 데에 내가 직접 줄 수는 있지만 원격으로 하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새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더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파생되는 사회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만 키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있지? 민영화의 네,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공공의 데이터인데 공공적으로 좀 잘 보호해 돼야 되는 데이터인데 이렇게 되면은 민영화 사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사실 우리 쪽에서는 많이 좀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근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게 카카오하고 UiPath라는 데랑 같이 해서 나온 그 부분인데 로봇에게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원격 근로 원격 근무를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체크를 하는 거야. 지금 온도가 몇 도입니까? 그래서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시간의 측정은 얼마인가요? 현재 뭐 호흡기 증상이 계속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게 이게 있었대요. 카카오로 할 수가 있었고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이거죠. 이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항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모바일 자가진단.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배부를 했는데 이거 공항에 들어오면 언어 선택해가지고 신고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바로 왔다 갔다 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 하면은 격리되고 이거 근데 이거는 미국이나 다른 데서 원격 진료와 유사하대요. 문제가 그거잖아요. 코로나19가 네. 정말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에선 잠잠해졌지만 정말 네.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만약에 내가 이게 증상이 일어났어. 그러면 나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건지 뭘 자가용이 없으면 택시를 불러야 되는 택시기사님한테 옮길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문제였는데 요걸 통해서 예, 이제 뭐 이런 그런 부분들 한꺼번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뭐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예. 다 방호복 입고 예.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격 진료였다라고 얘기하고 드라이브 스루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격 진료였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해외에서는 좀 법적으로 더 제약이 심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진료의 글로벌 상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일단 그거 있잖아요.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인가 어디가 블루버튼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내가 그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가서 그쪽에서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네. 하면은. 근데 이게 블루버튼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도 있고 원격 진료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업들이 만성 질환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비상식인데 네. 평상시로 가면은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한 원격 진료는 해외에서는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이게 될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을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건 돼요. 전화 상담은 가능해. 그러니까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전화로 진료를 하고 그러면 처방전 약 해놓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직접 본인이 여기까지는 풀려 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또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옆 나라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굉장히 중국과 강하죠. 일본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료 인프라 자체가 조금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도시랑 그리고 다른 지방이랑 심하고 중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허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은 정말 빨랐더라고요. 1997년부터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조금씩 열어주다가 네. 예, 그런 게 이제 2015년 와서는 완전히 전면 허용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마 고령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쵸? 그런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예, 예. 워낙에 일본은 또 섬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치, 그치. 예. 그러니까 예. 일찌감치 좀 네. 진행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장비라든가 원격 진료 관련된 건 좀 많이 늦어진 것은 있어요. 이게 나쁘다, 뭐 늦었다, 뭐 안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원격 진료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원격 진료 관련주가 막 움직이니까 네. 이거는 그냥 지금이니까 움직였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포스트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가장 먼저 잊혀질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더니 아니 의사한테 직접 가고 진료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기억이 나요. 기억나죠? 어떤 분이 하셨는지. 어제 아닐까요? 그게 바로. 네, 그랬던 어제였던 것 같은데. 기억을 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일단 지금의 인프라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인프라는 좀 갖춰지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이 직접 말했거든요. 원격진료 하자고라고까지는 안 했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확실히 늘려야 된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거를 많이 챙겨야겠다. 디지털 뉴딜을 해야 된다.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비교적 구체적인 단어들이 좀 나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비대면 서비스 안에서 비대면 의료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 공급하는 그 나라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태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진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좀 뭐라 그럴까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믿을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한적으로는 좀 많이 될 저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약간 뭐 엄청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고 굉장히 심한 질병이 아니라면 예. 예, 그게 아니라면 뭐 만성질이라든가, 고혈압, 만성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미 증상은 알고 있고 계속 약은 타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풀리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조차 잘 안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점들이 대부분 이제 좀 그 지금의 여당 쪽에서 많이 좀 반대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당 쪽도 만약에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진은 되지 않을까. 네. 결국 이거네요. 정책적으로도 좀 밀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계기는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는데 기대는 하고 있네요. 네. 네. 또 의료 측면에서는 이제 대면이 원칙이다. 아직까지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네. 요거 좀 이해관계가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자분들은 이거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운동 많이 하셨거든요. 고마네. 네. 네.